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2차 차주님이세요? 네. 아, 오늘 혹시 출연자분? 네네. 오. 안녕하세요. 와, 이거 입건물 아니에요? 이 클래스 이거? 완전히 이제 단종되는 차를 갖고 오셨네. 아, 정말요? 네. 몰랐어요. 예, 요번 연도에 이거 이제 단종되고 새로운 차 나오잖아요. 우리 여성 차주님이라니 오랜만에 또 촬영이 즐겁겠네. 어, 일단 한번 내려주세요. 네. 어, 너무 잘 어울리는데? 머리도 금발이네요. 어, 뭔가 외국 스타일 느낌 좀 나는데요? 아, 그래요? 어떻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87년생 36살이고요. 아, 여성분이 나오셨다. 드디어. 어, 환호해라. 아, 그럼 5%밖에 안 되는 여성 구독자님이신 거네. 또 아, 옷이랑 이 차가 너무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아, 혹시 이거 실내가 그 요트블루 베이지? 맞아요. 와, 저 누가 안에서 전자담배 피는 줄 알았어요. 어, 대박인데? 아, 저 가습기를 항상 켜놓고 다녀요? 아, 이제 겨울이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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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 보면 정말 예쁜데. 아, 혹시 이렇게 뚜껑을 따고 저거를 틀어야 간지인가요? 그, 닫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틀어놓습니다. 네. 피부가 중요하니까. 아, 피부가 중요하니까요? 네. 아, 그럼 이 차는 언제 사신 거예요? 이 차 작년 말에 샀어요. 아, 그럼 23년식이네요? 네, 맞아요. 와, 근데 이거 그 새로 나올게 나오는 이 클래스 이제 쿠페랑 까브리올 봤어요? 저 못 봤어요. CLE 쿠페 까브리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때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차는 이제 중고로밖에 못 사요. 이건 이제 신차로 못 사. 그러니까 장점이 있어. 어, 이제 도로에서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차. 어, 그런 거 전혀 몰랐나요? 네. 어, 그럼 이 차를 산 이유 뭐예요? 예뻐서요. 아, 예뻐서? 아내가 예뻐서. 이거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1억 초반대 1억 2천 얼마 주고 샀는데. 어떤 방식으로 샀어요? 반은 카드 일시불, 반은 카드 할부로 샀는데. 네. 네. 어, 현찰 없이? 오, 그, 잠깐만, 오랜만에 여성 카푸어님 등장인가? 어, 이거 네, 프라이브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 그러면은 월 나비금이 얼마씩 나가요? 어, 근데 제가 조금 상한을 해가지고 네. 한 100만원씩 나가는 것 같아요. 어, 그래도 뭐 사업하고 하시니까 뭐 여유있게 내겠네요? 네, 근데 얼마 나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 혹시 통장에 막 얼마 있는지 모르고 막 그런 스타일? 네, 잘. 아, 진짜요? 확인 잘 안 해요. 어, 그럼 다른 차주님들이랑 똑같이 요 삼각별 요거 하나 보고 사신 거예요? 아니요, 삼각별은 상관이 없었고. 아, 진짜요? 네. 원래 여자분들 삼각별 보면 난리 나잖아요. 뭐, 몰랐어요. 어, 그러면요? 저는 원래 포르쉐를 사고 싶었는데. 네. 포르쉐 예약을 두 개 걸어놨거든요. 네. 911이랑 이제 마칸 걸어놨는데. 와, 911이요? 네. 아, 또 재미없다. 네. 아니, 근데 걸어만 놓고. 네. 1년 기다려야 된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1년을 기다리면서 원래 이제 또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시승을 해봤거든요. 네. 시승을 했는데 생각보다 내관이 제가 조금 생각하는 차가 아니라서. 하고 막 이런 거 좀 좋아하세요? 뭐 좀 예쁜 거가 좋은데. 어, 머리 색깔도 좀 장난 아니거든요. 맞아요. 도금이에요, 뭐예요? 순금이에요? 어, 순금. 아, 순금이에요. 네. 그래서 시승을 했는데 네. 별로인 것 같아서. 네. 네. 벤츠 좀 가보자. 아, 삼각별 한번 타보자. 아니, 그냥 뭐. 네, 사고 났더니 갑자기 끝물이더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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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어요. 아, 그건 네. 모르고 창 열리는 게 로망이 있었어요? 어, 그거는 좋았어요. 하차감도 좀 느껴져요. 막 차 타고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네. 아, 근데 색깔이 너무 이뻐요. 이거 무슨 색이에요? 어, 이거 에메랄드 그린이에요. 저 맨 처음에 블랙인가 하다가 어. 보통 이런 차 다 화이트 뽑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근데 어, 색깔이 보면 볼수록 오묘하네. 흔해 빠진 색깔 싫어요. 근데 저는 이 힐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우와, 이거 진짜 마차의 이거 상징인데요, 벤츠에? 어, 진짜 차할못이신가 아닌가? 네, 왜 별로예요? 어, 원래 포르쉐 갔다 왔잖아요. 네. 포르쉐 갔는데 막 고를 수 있었어요. 네. 금색을 골랐거든요. 네. 뭔가 샤넬 매장 갔다 못 사고 나온 기분? 그런 느낌인가요? 어, 그래서 그랬나 봐요. 어, 이게 벤츠에서 되게 유명한 마차일이거든요, 이게. 아, 제가 벤츠에 관심이 없었어요. 아, 관심이 없어요? 네. 그냥 이거는 뚜껑도 열리고 그냥 적당히 괜찮아서. 아내만 이뻤어. 아, 아내만 이쁘면 된다. 속상한 보시는 스타일이구나. 아, 저는 근데 오픈카 찍을 때가 제일 편해요. 아. 촬영이 너무 편해. 어, 뭐냐면은 차에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아, 그죠? 맞아요. 어, 위에서 다 찍으면 되거든요. 오. 이게 바로 그 요트블루 오. 베이지인데, 와, 이 베이지 색깔이 장난 아니네요. 항상 뚜껑 열고 다니세요? 자주 열어요. 아, 자주 열어요? 네. 와, 그리고 요 또 잠자리 핸들이 베이지로 싹 들어가 있네. 맞아요. 이게 또 6기통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건 아세요? 아니요. 네, 하이브리드 뭐 이런 건 아시죠? 아니요. 아, 진짜 차 알모? 아, 그래? 차 밟으면 잘 나간다? 어, 그런 건 느꼈어요. 아, 느꼈어요? 네. 혹시 이거 한 달에 기름값 얼마나 써요? 10만원. 10만원? 응. 거의 안 타요? 네. 그럼 뭐 타고 다녀요? 이거요. 아, 이거요? 응. 그럼 출퇴근 거리가 너무 짧나요? 5분? 아, 5분. 와, 뚜껑 열고 닫는데 5분 걸릴 것 같은데요? 저 궁금한데 이거 문이 엄청 길잖아요. 네. 타고 내릴 때 안 불편해요? 엄청 불편했어요. 아, 그래요? 처음에 어. 옆에 막 개처럼 내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꽃게 꽃게. 네. 어, 강아지 개 말고. 네, 맞아요. 막 좁은데 주차하고 이럴 때 진짜 힘들어요. 이게 그리고 두껍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옆에 차 바짝 붙어 있으면 정말 종이처럼 이렇게
옆으로 나와야 돼요. 아 근데 뭐 날씬하시니까. 그래서 네. 괜찮아. 와 근데 이거 문이 이게 바로 원래 카푸의 상징이거든요. 프레임리스 도어. 그래요? 네? 프레임이 없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카푸의 상징이에요. 네, 이건 카푸의 상징이에요. 그... 야 그래도 이게 1억 넘는 차를 30대가 유지하려면은 돈 좀 벌어야 되거든요. 어 지금 무슨 일 하세요? S&P라고 아세요? 힘들어. 아니 집에 정수기 놓으면 되잖아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돈 아깝게 빨리 털어. 아유 힘들어. 씨. 아니 또 인터넷은 왜 이렇게 느려 또? 인터넷도 바꿔야겠네요. 무슨 인터넷이야 또? 그것도 다 돈이야. 아껴야지 진짜. 아니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놔두면 손해인 거 몰라요? 국내 가입자수 독보적 1위 아정당의 전화 한 통이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받을 수 있다고요. 77만원?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에 지원금까지 받는데 안 할 이유 없겠죠?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전화해보세요. 아정당 17만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우리도 77만원 받으러 가자. S&P? 네. 몰라요. 머리 문신하는 거예요. 아 두피 문신? 아 네. 진짜요? 네. 요즘에 그 하루 많이 와요? 많이 와요. 재벌님 그 유튜브 보면은 해야 되시는 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원래 남자들이 더 심한 거예요? 여자분보다? 아무래도 남자들은 유전이 있으니까. 아 유전 때문에 그래요 그게? 네. 머리를 심는 거와 두피 문신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엄청 다르죠. 두피 문신을 하시는 분들은 머리를 빡빡 민 다음에 이렇게 다 색칠을 하나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아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아, 애매하네. 아 그럼 그 매장이 어디 있는 거예요? 저희는 역삼에 있어요. 아 역삼에? 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딱이긴 하네. 요 안에는 살짝 구형 실내가 됐잖아요. 요즘 신형 벤츠들 봤죠? 아니요. 요쪽에 이제 가운데 커다란 이제 MBUX가 올라오고 그리고 모르겠지만. 요쪽에 이제 길다랗게 빠진 요거는 이제 좀 구형 형식인데 요 터치는 돼요? 네. 근데 이 실내 어디가 그렇게 이뻤어요? 여기랑 앰비언트 라이트가 네. 너무 좋았어요. 밤에 난리 나요? 난리 나요. 아니 원래 이게 낮에도 난리 나는 건데 네. 여기 너무 밝다. 이 상황에도 이건 계속 틀어놓고 있네요. 여기도 난리 나는 색깔인데. 아 원래 그, 거기도 색깔이 올라오고요? 네, 그럼요. 여성분들은 왜 이렇게 두툼한 핸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 이거 두툼한 거예요? 네, 되게 두꺼운 거예요 이거. 얇은 거였으면 네. 예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데 그러면은 두피 문신 그런 거 하면은 한 달에 얼마나 벌어요? 연매출 한 4억 정도. 연매출 4억? 와 그럼 한 달 매출이 그래도 3천 이상씩은 떨어지네요? 그죠? 아이 계산 빠르거든요. 네. 바로 카푸는 아니네. 좀 모아둔 재산은 많아요? 아 아직 없어요. 저희가 재투자를 계속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차도 일시불로 안 사고 조금 걸어놨어요. 아 그럼 현재 막 집도 없는 상태겠네요? 집도 네. 어? 집보다는 카푸 맞나요? 어 주제를 바꿀까요? 어 잠깐만 현재 재산은 이 차 한 대뿐.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수입차 살 때 고민 안 됐어요? 지출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아, 그래도요? 이 차이면 그래도 월 100 이상 나가잖아요. 훨씬 많이 보니까 괜찮아요. 아, 그런 건 괜찮아요? 네. 뭔가 이 꺼리용은 아, 멋있는데요? 아, 근데 여기에 그 벤츠 오래 타신 분들은 이쪽이 많이 깨진다는 이슈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뭐 산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죠? 티도 안 나네. 뭐 이게 언제 깨지나요, 근데? 이거요? 이제 한 1년은 더 타봐야겠죠? 그리고 이때 디자인이 사실 지금 벤츠보다 훨씬 이쁜 것 같아요. 네. 다행이네요. 저 못 봤어요, 사실. 차주님도 머리에 그러면 문신하는 거예요? 머리 약간 했는데 저는 네. 그렇게 많이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요? 그럼 거기도 금색으로 한 게 아니구나, 거기. 네. 아, 너무 색으로? 네, 맞아요. 예약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아요? 뭐, 요즘에? 요즘에 좀 핫해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머리가 빠져도 그냥 살았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죠? 근데 요즘엔 안 그렇잖아요. 요즘엔 안 그렇죠. 자기 관리 시대예요. 네, 그래서 두피 문신하는 분들은 보면은 머리를 밀어도 멋있더라고요. 네, 머리 딱 아예 밀어버려가지고. 그죠, 맞아요. 네, 문신하고 다니고. 맞아요. 그런 건 얼마나 해요? 한 번 하는데? 500에서 많게는 한 800 정도? 500에서 800만원? 몇 회? 6번 합니다. 아, 6번요? 네. 완벽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 이게 또 싸지는 않구나, 그게. 가입대가 좀 있구나. 네. 근데 이게 진짜 장점이 이 클래스가 뒷좌석에도 사람이 편하게 앉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911 샀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태웠다가 욕먹는 수준? 저는 타잖아요. 카트라이더 돼요. 얼굴이 여기 걸려요, 눈에. 이거 여자분이 타면은 딱 뒤로 싹 가면은 지금 쫄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오나? 됐다. 네. 어떻게 탈만해요? 네, 저는 사실 다리도 뻗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뒷자리도 충분히 타겠네. 전 궁금했던 게 이게 패밀리카로 가능하냐 안 하냐. 충분히 가능하겠죠? 너무 가능해요. 네. 근데 이거는 달려야 제 맛이에요. 아, 진짜요? 네, 야, 타! 아우, 네, 누나. 아우, 절보다 잘 보는, 오픈 같아는 누나. 네. 밥도 잘 사주시나요? 밥도 사드릴게요. 우리 연하남들 난리 나겠는데? 구독자 연하남들? 오세요, 오세요. 30대 여자가 딱 이 벤츠 오픈카를 타보니까
이 E클래스 카브리올레 450이잖아요. 이런 점이 너무 좋다. 있나요? 내가 열고 싶을 때 이걸 열 수 있고 뚜따라고 하죠. 뚜따. 이거 좀 살짝 쑥스러움 없어야 되죠? 네 맞아요. 저는 이거 내려요 무조건. 사실 이게 있어요. 뚜껑을 연다는 게 평상시에 잘 안 열어도 원래부터 열 수 있는 차인데 안 여는 거냐 아예 못 여는 차냐 이건 아예 다른 거거든요. 근데 항상 내가 열고 싶든 열 수가 있다. 그리고요? 일단 여기는 실내가 너무 이쁘고 제가 실내 반에 샀다고 그랬잖아요. 이 요트 블루 베이지가 진짜 인기차잖아요. 맞아요. 와, 그 사람을 봐보라고 했어요. 요게 이 부메스터 이 스피커까지가 벤치가 되게 이뻐요. 또 뿌랑 이거 원형 송풍구. 맞아요. 요거는 또 불 들어왔을 때 밤에 또 한강을 달리면서 음악 좀 듣나요? 한번 했어요. 아 그래? 한번 했어요? 평상시 음악 잘 안 들어요? 아 음악 안 들어요. 아 그럼 뭐 들어요? 안 들어요. 아, 안 들어요? 네. 그냥 달려요? 무음. 아 5분밖에 운전 안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네네. 네. 트렁크도 이게 제가 911 보고 왔는데 네. 너무 실망해가지고. 너무 작아서. 아 911? 네. 네. 근데 이거는 뒤에 트렁크가 그거에 비하면 너무 커가지고 네. 제가 이거는 진짜 뭐 작다는 느낌은 못 들었어요. 실용성 면에서는 되게 좋네. 실용성은 저는 엄청 강조하는 사람이라서. 아, 근데 원래는 이게, 큰 네. 차가 좋거든요. 아 원래부터 좀 큰 차를 좋아하세요? 네. 원래 지바겐도 네. 근데 지바겐이 너무 커가지고 예쁜데 큰. 지바겐이 사실 좀 이제 예쁜 쓰레기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유턴도 힘들고 연비가 한 3km밖에 안 나와요. 아. 네. 그 진짜 기름값 걱정이 없어도 주유소 가기 귀찮아요. 아. 네. 그래서 많이 안 타는구나. 진짜 내가 차 매니아다 이럴 때 좀 많이 타거든요. 아 근데 이 역시 이런 패션에 이렇게 타니까 잘 어울린다. 오. 이게 진짜 가속력이 엄청 좋아요. 와, 이게 6기통에 진짜 367마력이거든요. 오. 367마력이 무슨 뜻인지는 아세요? 아니요. 말 367마리가 이 차를 끌고 있는 거예요. 마차라 생각하면은 367마리가 지금 이거를 끌고 달리고 있는 거예요.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와. 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뒤에 450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이 번호가 뭔지 몰랐어요. 아, 450이? 네. 이 차의 보유번호구나. 네. 그런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었어요. 아, 그럼 안 좋은 점 뭐가 있어요? 안 좋은 점은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 정도예요? 네. 안 좋은 점이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데, 저는. 아 그리고 요게 단점이 바닥에 노면 안 좋은 데나 포트홀 같은 데 잘못 밟으면 휠이 잘 깨져요. 아! 저 한번 깨먹어서 네. 기타 갈았어요. 아 진짜요? 네. 이게 타이어 편평비가 낮아가지고 앞으로도 그런 길을 계속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이건 스포츠카인데 달려있는 거를 조심해야 되면 네. 언제 달리죠? 이건 그래서 뚜껑 여는 카. 그래서 요 차는 좀 패션카로 불리죠. 좀 멋있게만 좀 달리고 굳이 막 밟기보다는 이거 타고 오프로드 가면 난리 나는 차. 아까 그 일 다 깨져요 진짜. 아 그런데 이런 막 두피 문신 뭐 이런 이제 일을 하려면은 유튜브나 뭐 이런 인스타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아요? 조그맣게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뭐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네. 뭐예요? 아이디가 뭐예요? 시크릿 잉크라고. 시크릿 잉크? 네. 비밀스러운 잉크? 맞아요. 왜 비밀스럽죠? 몰래 하고 와서 이뻐지고 가거든요. 아 사람들이 성형한 거 들키기 싫은 것 같이. 맞아요. 아 시크릿 잉크. 네. 아 거기 어떻게 좀 잘 되고 있어요? 네, 잘 되고 있어요. 저희는 간판도 없어. 찾아오는 맛집입니다. 아 거기에 그러면 두피 문신에 대한 뭐 이런 영상들이 되게 많겠네요. 맞아요. 제가 나와요. 아 재벌TV 구독자분들 가면은 좀 특별 할인 행사 좀 있나요? 네. 아 진짜요? 뭐 얼마나요? 우리는 또 이런 거를 직설적으로 얘기해줘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아 제가 안 그래도 생각하고 왔어요. 아 진짜요? 네. 네. 얼마? 이제 구독자님들이 남자분들이 네. 많다고 그래서 네. 관심이 있어서 할 것 같아서 네. 10명까지만 제가 30%까지. 아 10명 30%? 네. 조금 파격적인 가격이긴 하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가격대가 꽤 높잖아요. 네. 가가지고 재벌TV 구독자 인증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 저희 또 재벌TV 구독자분들 가면은 또 30% 할인해준다니까 많이 찾아가 주시고 크리딩크 그 유튜브도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저희 100만 탈모인들 100만 되나요? 저희 또 많이 좋아하겠는데요. 여기가 좀 파이기 시작해가지고 저 요즘 머리를 못 올리고 있어요. 이런 데서 두피 문신하면 괜찮아진다는 거죠? 진짜요? 네, 하셔야 되겠네. 그래서 여기를 못 올려요? 네. 올리게 해드릴게요. 다시 저 머리 짧게 하고 다닐 수 있는 건가요? 네. 아 그러면은 지금 현재 30대 중후반을 좀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맞아. 공식 질문이 늘 있거든요. 여성분들 나오면은. 근데 제가 20대한테는 자신 있게 물어보는데 왠지 30대라 조금 뭐 그런데 밥은 잘 사주시죠? 네. 저희 또 연하남 좋아하시나요? 연하남들? 안 만나봤어요. 아 연상만 만났어요? 네. 근데 이제는 좀 40을 바라보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하지 않아요? 이런 이렇게 활기찬 매력? 아 연하입니다. 네 활기찬 매력? 아 궁금하죠. 네. 많이 저는... 만나보라고 언니들이 그러더라고요. 혹시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오! 남친은? 없어요. 오! 왜 그동안 연애도 안 했어요?
일하느라고? 그러면은 일단은 밥 잘 사주는 누나니까 어떻게 이상형 타임 한번 가시죠. 객관적이게 딱 얘기해줘야 돼요. 웃는 게 예쁜 비타민 같은 사람.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이 좋아요. 키 큰 사람. 키, 그러니까 몇 이상 이런 거 얘기해줘야 돼요. 80 이상은 돼요. 80 이상? 토리면 좀 해서 많이 떨어지겠는데요? 그리고 연예인으로 치면 좀 어떤 스타일? 김선호? 김선호? 제 생각하니까 현재 이렇게 남친이 없는 이유가 좀 느껴지기도 하고. 너무 눈이 높으면은 앞으로 연애하기 조금 어렵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럼 앞으로 그 향후 막 결혼 계획이나 이런 건 아직 딱히 없어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네. 가야 되는데 네. 굳이 안 가도 되니까. 그 인스타 하시죠? 네, 거기에 일단 키 180 이상의 김선호까지 내가 말 못하겠어요. 아예 DM 하나도 안 올까봐. 아니야, 김선호가 있는 게 예뻐요. 아 좀만 낮춰주시면 안 돼요? 또 다른 조금만? 아 낮춰주는 거? 네. 아니면 서류 면접 몇 장은 받아야죠. 키도 좀만 낮춰주시고. 아 그래도 몇 장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력서. 178까지는 네. 네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밥 사주기 싫다는 것 같은데. 아 네, 김선호까지는 아니어도 됩니다. 아 그래, 웃는 것만 이쁘면 된다? 아 네, 그렇죠. 그냥 178 이상의 웃는 거 이쁘신 분들, 그런데 요즘에 밥값이 허덕이시는 분들, 배가 고픈 분들, 여기 인스타 띄워드릴 테니까 DM 좀 주세요. 답장 안 오면 서류 면접 탈락이거든요. 지금 일부러 어두운 데로 와봤어요. 이야, 바로 이 맛인가요? 네, 너무 예쁘죠? 이거 봐요, 이것도. 그래서 뚜껑을 열고도 이걸 틀어놓고 다니는구나. 아, 진짜로. 아, 여기가 번화가다. 뭔가 이렇게 또 하차감 보여주세요. 머리 가자. 아우, 밥 잘 사주는 누나. 이게 뒷모습이 예쁜데, 뒷모습을 안 찍어주세요. 와, 그렇죠. 진짜 디테일을 까먹었네. 네. 아, 왜냐면은 이 까브리올레가 진짜 뒷모습이 예술이거든요. 예뻐야죠. 야, 이거 삼각별이 이 녹색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이 2450이 뭔 뜻인지 몰랐다는 거죠? 네. 웬만하면 이렇게 450이 들어가면 이제 가솔린 6기통. 이게 단점이 있어요. 네. 와당탕탕. 와. 이렇게. 이게 급을 엄청 나눠놨어요. S클래스 정도는 좀 우아하게 열리거든요? 닫을 때도. 여기 손잡이가 있지만. 잠깐만, 뭐 버튼 없어요? 없어요. 이거 1억이 넘는 차인데요? 자, 이 버튼은. 네, 뭔데요? 오르락 내리락 이거. 아, 그게 끝이에요? 네, 없어요. 아 근데 좀 어울린다? 그렇게 닿는 게 어울린다 차라리. 이렇게 출연해보니까 어땠어요? 저 이거 처음인데 재밌네요. 네. 아 그래요? 아 그리고 인스타 DM으로 이렇게 서류 면접 몇 명 가도 잘 한번 확인해주시고. 아, 네. 답장 가면은 1차 면접 통과거든요. 아 네. 네 그럼 두 번째는 뭐겠어요? 대면 면접이잖아요. 그때는 바로 우리 구독자분들 밥을 사주시기 바랍니다. 웃는 모습 보내주세요. 아 그리고 머리가 좀 빠지신 분도 괜찮나요? 머리 빠져도 돼요. 아 문신해드리면 되니까? 네, 네. 야 거긴 또 관대하네. 그럼요. 역삼동에 있다고요? 그 시크릿 잉크 많이 찾아주시고. 네. 머리를 완벽하게 해주신답니다. 그 이전에 영상에 하신 분 한 분 20대. 예. 네. 정말 무한히 놀랐어요. 아 그분 한번 찾아가도 어떻게 좀 잘 해결되나요? 네, 한번 오세요. 아 진짜요? 그분은 특히 50%까지 해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